야, 너 잘 왔다. 어? 나 너한테 할 말 있어. 어? 아, 자, 아려원이 왔어? 어. 아, 야. 뭐야? 이거 네 거. 우와. 앉아. 이거 니네 엄마 거? 이거 네 거. 우와. 언니 선물. 아, 야, 너 언니 혼자 만난 거야? 어. 오, 기집애, 나랑 좀 같이 좀 만나지, 진짜. 야, 다음에 만나. 오늘만 날이니? 아, 치. 아니, 우리 것까지 신경을 쓰냐, 언니는? 치. 할 얘기 뭐? 어, 맞다. 야, 저기, 너 지하 친구 진경이라고 들어봤어? 응? 몰라. 야, 걔가 친구가 한둘이니? 저기 중학교 동창 중에 진경이라는 애가 있거든? 지난번에 지하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친구 됐어. 근데 걔 우리 오빠한테 소개 좀 시켜주려고. 어, 오빠는 뭐래? 아직 얘기 안 했지. 야, 우리 오빠 내가 뭐 소개만 시켜준다면 무조건 싫대잖니. 그래서 내가 꾀를 냈지롱. 야, 너 무조건 협조해야 돼. 뭘? 너 기체조 시간 좀 바꿔라. 왜? 걔 거기 다니거든. 네가 끼어있으면은 걔가 오빠한테 좀 접근하기도 그렇고 말투기도 좀 그렇고 그렇잖아. 누군지 알겠다. 걔 얼굴 좀 약간 느끼하게 생겼지? 느끼? 어. 어제 오빠한테 말 걸던 여자. 그 여자 맞을 거야. 어, 그래 맞아. 그 외모 세련되고. 걔네 엄마가 한민경 원장이잖니. 요리학원? 응. 어, 그리고 그 뱅뱅사거리인가? 어, 거기 대일빌딩 있잖아. 그것도 걔네 거야. 가진 건 돈밖에 없구나. 안 그래. 걔네 아빠는 최대 나왔고 걔네 엄마는 가정관리학과 나왔고 내려오는 재산이 많대나 봐. 어쨌든. 그러니까 너 무조건 시간 바꿔야 돼. 알았지? 봐서. 그러니까 걘 오빠 마음에 든대? 그럼. 야, 우리 오빠야 뭐 생긴 거 하고 직업이랑 뭐 빠지는 거 있니? 나랑만 좀 견원지간이어서 그렇지. 오빠는 아예 눈에도 안 들어오는 눈치던데. 어이구, 안 그래. 처음에만 좀 그냥 그런 거 같지? 어? 야, 여자가 관심 보이고 막 이렇게 다 접근해오면은 남자는 다 그쪽으로 기울게 돼 있어. 내가 좀 드라마를 써보니까 이 남자도 좀 보이고 여자도 좀 보이게 되더라고. 아, 참 인생이 좀 보이면은 내가 정말 근사한 작품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치? 아, 참. 야, 야, 너 오빠한테 진짜 비밀이야? 어. 아, 어떻게 잘 되는 방법이 없을까, 진짜. 고민된다.